뒷사람이야 결혼 연기 사녀로 잡아당겨 들어가는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아깨깨 자 그죠 여러분들 아, 이 채팅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뭐가 재상하죠? 당당해지세요 했는데 행님께서 뭐가 당당하죠? 죄송해지세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덕분에 웃었네 형님 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저 채팅 보고 웃겨가지고 예 자, 가보겠습니다 이티 형 창모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택신급 경기 실력인가 이러시는데 몇 년 동안 창모들 하면 이 정도 실력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링이요? 아닙니다 여기 란란전이기 때문에 란란전의 벙커링은 솔직히 막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ET같이 못 막는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다 막거든요 그래서 자 란란전에는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안마다 멀티인지 뭔지 보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박대우식 테란 박대우식 테란은 너무 공격적이잖아 나는 원래 그런 테란을 좀 좋아하긴 해 전태양 선수가 그거였잖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전태양 선수 I love 전태양 다음으로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는 이제 매드라이프 선수인데 롤의 매드라이프 선수인데 매드라이프 선수랑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제 전태양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고 싶은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 항상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전태영 선수 나보다 어리지만은 아 그 경기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드는 스타 1 때도 에 그 엄청난 그 견제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스타 2에서도 이어지는 그 엄청난 견제 사방팔바 가끔씩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전태영은 미쳤다 오늘은 그 전태영 선수의 모습을 에 제 경기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영 선수 빠돌이 빠돌이의 경기 스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죠 전태영 선수는 쉬지 않아요 예 무조건 공격 막 이쪽 사방팔바 이렇게 다 때려버리는 그런 공격이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또 본받아서 플레이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태영 선수 하면 드랍십 하면은 전태영 선수 따라가도록 하죠 드랍십으로 상대방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말이 조져요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저걸 사네 죽었네 좋습니다 원팩 원스타를 갈게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운영을 괴롭힐 수 있도록 드랍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클로클레이스로 넘어가라 그런 판단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금 안받아 입구를 막았네요 입구를 막았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스타포트나 이런 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럭을 빨리 들어서 빨리 가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공격으로 오는 빌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빌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든지 다 대처할 수 있도록 벌차라 뽑고 그 다음에 에드온 달면서 운영 들어갈게요 과연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 했지 이러면서 앞마당 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자 그래서 봐야 됩니다 진짜 봐야 돼요 자, 앞마당 가져가는 척 그러면서 벌처 마린 앞으로 전진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얘가 앞마당 멀티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저는 빠르게 베럭스를 사내바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봐서 사내바 대처하는 일단은 제가 아카데미를 먼저 지을게요 스타포트 왠지 스타포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스타포트를 가도록 하고요 벌쳐 스피드업 확실히 모르지만은 스피드업 찍어주도록 하면서 기동성으로 괴롭혀주겠다 그러면서 레이스 하나 뽑아서 사내방 또 괴롭혀주는 움직임까지 콤보 플레이거든요 자 과연 사내방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 SF 2개 탱크 SCV 2개 SCV 2개가 나갔다 올 이유가 뭐가 있지? 정찰이 아닌데 엠베 이거는 레이스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자 탱크 엠베 자 원팩
원픽 투스타인가? 뭐지? 분비드냐? 투스타였던 것 같은데요. 투스타였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죠? 투스타였던 것 같은데. 이거 본진 수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투스타인 것 같아. 아, 투스타야. 투스타야. 이거 한 200% 투스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스타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 이거 봤는데 살려봐. 투스타죠. 알고 있었고 골리앗 뽑습니다. 자, 골리앗 뽑아요. 엠벨까지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견제 들어왔는데 사냥은 저거 대처 못하고 있고요. 골리앗 뽑아주도록 하면서 포레스 짓습니다. 본진 스타포트 보고 클로킹 레이스 생각기로 했나? 벌처 못 받나 보네요. 벌처까지 못 받나 보네. 중요한 거는 배럭이 깨지고 있고요. 자, 옵션 메일거브, 옵션 친추거브. 자, 이렇게 해주면은 홍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스타 SGB가 두 개가 나갈 이유가 솔직히 없었는데, 딱 나가는 거 보니까 아, 얘는 투스타구나. 에, 느꼈죠. 어, 나 배럭이 없네. 투스타는 막겠는데 탱크는 뭘로 막냐 생각해보니까. 탱크 뭘로 막지? 여기서 탱크로 세우면 내가 뭘로 막냐? 그러네. 어,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네. 탱크가 공격으로 뭘로 막지 내가? 자, 일단은 투스타가 막히고요. 일단 막히는 상황에 일단 팩토리에서 탱크를 좀 위주로 뽑아주도록 하고, 3 팩토리 들어가면서 탱크 골리앗 위주로 뽑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내방이 SCB를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사내방이 좀 약간 정체기가 생겼죠. SCB 피해를 안 받았으면은 정체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해를 받아서 사내방이 약간 정체기. 추가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아마나 가스 돌리고 탱크 모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더스캔도 있고, 딱히 견제도 많이 받지 않았고, 자, 발키리까지 섞어 주도록 하면서 확실하게 레이스에 대한 견제를, 발키리 하나만 있어도 레이스에 대한 견제 확실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쓰리 골리앗 드랍십이 아니네요. 좀 엇박자로 오셨는데 글쎄요. 기지를 발견해서 기지를 파괴하러 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런 판단은 솔직히 보여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저렇게 판단하니까 뭐. 자,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자, 지금 오히려 상대방을 제가 역으로 좀 쪼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에드원, 3, 4, 5. 자, 에드원 3개 달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팩토리 2개 더 늘려주도록 하면서 병력 위주로만 뽑겠습니다. 세네방과 이제 안마다마이트 격차가 좀 벌어져 넣기 때문에 지금 사네방 이렇게 때리는데 발키리 있거든요, 사네방. 클로킹 바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서 서퍼 디퍼. 본진으로 올라왔네요. 아닌가? 자, 뭐지 사내방? 자, 이거 가서 스타포트 들게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안 들게 해도 나쁠 건 없는데,
어, 마인. 자, 뭘 거지같이 지었어. 6번, 7번, 5번. 자, 글쎄요. 이렇게 그냥 자리만 잡고 멀티를 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녹았고, 자, 레이스로. 자, 근데 레이스 형 존나 잘생겼다. 이거 봐봐.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잘생긴 것 같아. 근데 가장 약하죠. 슈바, 뭐 쓰레기 같은 종이 비행기. 자, 존나 약하다. 아니, 무슨 리페어 하나 하는 그런 이것도 못 익어가지고 지금. 자, 드랍십 하나씩만 뽑아주도록 하면서, 아, 이쪽 멀티 가져갈게요. 발길이 떠있어가지고 사람이 뭐 레이스로 쉽게 못 오는 상황에, 예, 동력들 또 압박해주면서 사람이 이쪽 멀티 때려주도록 하고요. 그럼 또 센터를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움직임 또 차단하고 있고 굉장히 좋죠 상황. 그러면서 큰 그림 그리려면은 이쪽 밑에, 아, 밑에 멀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스 멀티를 먹어주는 판단. 그러면서 드랍시 모아주고요. 취소하고 멀티. 이쪽 멀티는 그냥 이렇게만 갖다 놓더라고 하더라도 사내방 압박을 느끼고 터렛 한 개 지어주고. 글쎄요, 사내방에 지금 드랍십을 준비하는지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도록 하면서 사내방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큰 그림 그리는 겁니다. 란란전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큰 그림 그리고 배틀 뽑으면 이겨. 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배틀 뽑으면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리고 배틀 뽑고 배틀짱이죠.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느님! 아, 너무 아직 갔나? 요즘 애들 모를 텐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골리아 뭐 이 정도 뽑아내면서 멀티 들어가고요. 3가스, 4가스 들어가주면은, 아, 이거는, 네, 압도적인 상황이죠. 네, 압도적인 상황에, 자, 방어까지. 원래 방어업을 안 찍는데, 아, 공업 찍자. 어차피 배틀 갈 거니까 이따가 이쪽 멀티까지 먹으면 이제 배틀 준비할게요. 사내마 일단 나올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배틀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 어디서 첫 때렸는데 말이지. 자, 이 병력들은 돌아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사내방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탱크 위주의 병력을 뽑아주도록 하면서 이쪽 멀티 가스 돌려주도록 하면서 미네랄 바로 붙여주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일단 초반 상황부터 시작해서 맵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내만 딱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쪽으로 공격으로 바이키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정면을 뚫어내기에도 사내방이 데미지가 너무 손상이 크기 때문에 정면을 뚫어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내방 다른 쪽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미 본진에는 본진 수비 병력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내방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이거라 못 뚫으면 내가 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ET의 클라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자리 잡고 때려주면서 이득을 보고요. 자, 병력 뽑아주도록 하면서, 자, 이쪽 멀티 먹었고 제가 말씀드린 밑에 멀티까지 먹으면 배틀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탱크 뭐 들이대서 알아 죽네. 자, 여기까지만 먹으면은 배틀입니다. 이쪽 멀티 못하고 사내만도 굉장히 가난하고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을 준비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뚫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 무산시키는 병력들이죠. 쭉 찍어내면서 SCP 계속 생산.
병력이 중요하다는 거, S1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1군을 많이 생산해서 모든 걸 다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계산.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또 막혔죠, 상대방? 시간만 살짝 끌어주면은 지금 드랍스테어에서 오기 때문에 할만한데. 자, 돈 남죠? 이렇게 돈이 모이면은 배틀을 간다. 결국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배틀 가면 이기는 경기거든. 뿅! 제발 내가 먼저 쏴! 그렇지, 좋았어. 자,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고 가스 캐고. 자, 스타포트를 하나 둘씩 지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배틀이죠. 이티의 패배 마크,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 배틀인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배틀이 정말 세다라는 거는 테테전에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셉니다, 테테전에서. 배틀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털에 짓는 거 보소. 개극혐으로 짓네, 진짜. 여기 고쳐줘. 붙여주고 떠있고 드랍식 갖다 놓고. 이거는 여기서 대치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병력 생산을 배틀만 할 거예요. 이 남은 60이라는 인구수는 배틀에만 뽑을 겁니다, 여러분들. 배틀만 뽑아요. 그래서 이 병력들은 그냥 뭉쳐서 다니고 수비 병력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포트. 자, 벌처를 어떻게 뚫어내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답도 없죠? 사실 저쪽 마티도 못 먹으면 답도 없어, 진짜. 에, 답이 없어. 노답. 자, 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S7 붙여주도록 하고요. 배틀 배틀 빼빼빼빼 배틀. 자, 배틀 찍으면은 게임 끝났습니다, 진짜. 배틀은 진짜 게임 끝나지. 배틀은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에, 아무것도 못해. 최고의 유닛이죠, 배틀은.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유닛은 차마 없어. 캐리어가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이놈의 배틀이 모으기가 힘들지 모으면 더 강력합니다. 캐리어 좆밥이야. 자, 쭉쭉 찍어주더라면서. 아, 모든 것을 퍼붓네요, 드랍십으로. 아, 이거 좋네. 주자. 줘야지 안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건 주고, 네, 배틀을 모읍시다. 이거 주고 터렛만 이쪽 밑에 라인으로 가져가면서. 따라라라라라 배틀의 업그레이드. 예, 배틀. 네, 베르트 이렇게 뽑아본 거 참 오랜만이네요. 예. 네. 아! 배틀 꾸르죠, 빠빠레이션. 자, 이렇게 배틀 뽑아주도록 하고, 여러분들. 돈이, 아, 이 후반에 갈리고 있는데도 돈이 이렇게 안 남는 경우 참 드문데, 그만큼 배틀이 비싸고, 아, 그만큼 뽑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틀을 쓰는 거예요. 테테전 최고의 유닛이죠. 그러면서 이쪽 가스만 캐주도록 하고요. 배틀 배틀. 와, 돈이 없어. 겁나 비싸네. 이건 진짜 극혐이다.
정말 드랍시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네요. 여기다 골리앗을 배치하고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배틀크루저가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SCP 다 던지고 배틀크루저나 모읍시다. 이 드랍십 필요 없거든요? 버려요. 예, 드랍십 버리고 버릴만한 게 뭐가 있지? 배틀크루저 빠빠레이션! 빠빠빠레이션! 자, 뭐야 이거. 드랍십 다 던지죠? 드랍십 죽는 게 큽니다, 여러분들. 드랍십이 사실 모든 희망이고 모든 생명인데 드랍십 이렇게 던진다라는 건 진짜 뼈아픈 거예요. 근데 나 내렸는데 병력이 내 거에 정리당하고 있어요. 왜 정리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삼업 탱크예요. 공삼업 탱크. 와, 못 뚫었어? 이걸 못 뚫네. 아니, 드랍십 몇 개가 내렸는데 이걸 못 뚫어.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가볼까? 야마토포로, 야마토포 모아서 커맨드센터 점사에서 커맨드센터 깨보자 한번. 야마토포로 커맨드센터 점사에서 커맨드 한번 깨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람 못 뚫은 이유가, 네, 정말 큰 게 뭐냐면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탱크 두 개를 점사를 안 해서 못 뚫은 건데, 네, 정말 불쌍하네요. 자, 사람아, 병력은 많아. 병력 존나 많아. 병력이 존나 많은데 문제는, 갇혔어. 병력 많으면 뭐합니까? 갇히면 답도 없는데. 자, 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니발 못 나오게 만들어주고요. 뿜뿜뿜뿜뿜. 자, 배틀. 아, 뚫나요? 이걸? 잠깐만. 이걸 뚫어?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드랍십이 없어서 뚫는 겁니다. 이게 드랍십 있었으면은 사람이 안 뚫는데 드랍십이 없어서 그래요. 드랍십이 배틀 보면 나갈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야마토 몇 개 되냐? 야마토 하나밖에 안 돼? 100이냐? 150이네. 개 비싸네. 마인드 컨트롤 급인데 얘들아. 마인드 컨트롤보다 좋나 이게. 아, 뚫었네요. 탱크 뭐 골리앗 찍어줍시다. 탱크 5개밖에 없는데. 아, 중요한 거는 저희 멀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앞마당 SCP는 오히려 죽으면 개이득이지. 자, 야마토와 5방은 되겠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토포! 사리바 커맨드 센터 야마토포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마토!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와, 안 터졌어. 터졌네! 이게 바로 배틀이죠, 여러분들. 배틀 크루저 빠빠레이션. 자, 어떻게 막을 거죠, 이거? 멀티 없어졌죠? 자, 이게 바로 배틀입니다, 여러분들. 배틀 합시다. 배틀 뽑으세요. 자, 배틀 크루저 빠빠레이션. 자, 그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앞마다 공격 오는데 사람 불쌍하네요. 네, 입구를 뚫은 것도 아니야. 결국 뚫은 게 아니야, 이거는. 예, 사람 본진 수비하러 다 돌아갔기 때문에 뚫은 것도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배틀크루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막을 수 있냐죠. 투스타 가서 사람이 막이 한 게 없어. 자, 돈 없어서 이쪽으로 이제 SCP 오는데 SCP 다 죽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라인까지 뚫느냐지. 예, 사람이 막이 지금 다시 오는데 두 번째 라인까지 뚫느냐 이겁니다. 못 뚫으면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면으로 가줘요. 최고의 조합은 배틀탱크지. 예. 자,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님. 자, 그때 쭉쭉 때려주도록 하면서 배틀만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배틀만 찍어도 이곳은 다 차거든. 자, 탱크와 골리앗 비주 완벽하고. 그럼 탱크 뿅뿅 뿅뿅뿅 뿅뿅뿅. 제가 공사업까지 했는데
배트 존나 세. 와 컨트롤하는 거 보스. 하지만 배트 은빈 컨트롤하면은 사료 골렷 하나씩 없어지죠. 자 이게 골렷 좀 많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컨트롤인데, 와 어디서 컨트롤 연습은 좀 유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택당 계속 지금 이기죠. 이게 바로 배틀이거든요 여러분들. 뿌뿌뿌뿌뿌. 자 이게 바로 배틀. 후! 아 테란데 테란 이렇게 하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 추천하지 못하시는 손가락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